네, 그럼 이번에는 조종용 원주시장 권한대행 모시고 지역 현안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살펴봤지만 예. 이곳 원주 방공역이 대단히 관광지로 이제 개발되는 것을 비롯해서 원주 관광 인프라가 대폭 확충됩니다. 예, 앞으로 예.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좀 설명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우리 원주시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지난해 잔도와 울릉다리를 개통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에스컬레이터와 네. 케이블카 설치를 완료하고 그리고 이제 나우라쇼 이제 MZ세대도 각광을 받고 있는 나우라쇼도 새로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음악 분수를 보강하여 관광단지로서의 입체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곡금대 금빛 또아리꿀 개발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열차는 이미 제작이 완료돼서 이곳 네. 방공 역사에 정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열차 운행은 연내 운행할 목표로 해서 시범 운행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총 11개 코스, 11개 코스 139km 구간의 치악산 둘레길을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길을 최소화하도록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노선 중간에 화장실 설치와 네. 경사도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산동부터 이곳 방공 역사까지 총 10.3km의 폐철도 구간을 쾌적한 도심 숲길로 조성하는 치악산 바람길숲 사업은 연말까지 완공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원주와 서울 강남을 직통으로 있는 이 원주 여주 복선철도 사업에 관심이 높은데요. 예, 예. 올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또 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원주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예,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주 원주 복선철도 사업은 국비 총 9,255억 원을 투입하여 여주역부터 서원주역까지 총 22km의 복선 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기본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7월부터 실시 설계와 공사 착공을 동시 추진하여 2027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는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 원주 철도 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 및 코레일과 긴밀히 협력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원주하면 강원도의 대표적인 의료기기 산업의 예, 예. 중심지로 지금 예. 자리 잡았는데요. 예. 최근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활성화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예. 원주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지난 2017년도서부터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네.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다양한 실증 사업들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대선 중에 새 정부에서는 우리 원주시를 정밀 의료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메카로 육성한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R&D 및 사업의 다각화 추진 등을 통해서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위해서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의 불온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완공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가시화된다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원주 시민의 건강 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